뜯어먹는 중에 0단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이 42일차입니다. 자, 42일차. 예, 들어갑니다. 자, 첫 번째 단어는 달핀이죠. 달핀. 우린 돌핀, 돌핀 그러는데, 원래 발음이 이렇게 아 사운드죠. 달핀. 여기는 F 사운드, F죠. F 사운드, 달빈. 자, 돌고래고요. 두 번째 단어는 neck죠. 요 CK가 크 소리 난다. 그죠? 크. 이렇게 크. 물론 어떤 때는 CH가 그, 취 사운드 나는데도 있죠. 그죠? 아이고. CK가 어떻게? 예. 이렇게 나는데도.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밑에 넥클리스는 목걸이죠. 예, 그 다음에 스커트, SK는 스크죠, 스크. 예, 스크. 여기, 있다, 장음, 얼트서, 스커트서. 치마, 예, 치마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햇, 요건 뭐, 쉽죠. 여기. 예. 지금 입을 좀 양옆으로 좀 길게, 넓게라고 그래요, 넓게. 예, 벌린 거죠. 예, 넓게. 햇. 비슷한 거랜다. 같은 발음 기호가 이제 그이 S 사운드가 애플이죠. 애플, 애플. 그죠? 그래서 모자. 예. 태가 있는 모자를 hat 그러고요. 태가 없는 건 cap 그런데요. 자, 다음. 자, 우리 코비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, 예, 한때는 이거 살려고 약국에 줄 서고 그랬죠. 또 1인당 몇 장씩만 팔고. 예. 마스크, 우리는 마스크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은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죠. 에 사운드, 마스크. 역시 뒤에 스크 발음이죠. 예. 그 다음 단어 바이올린. 요거 하나가 요 아이하고 오가 어떻게 발음 났어요? 예. 아이어 발음, 아이어. 그죠? 예. 그래서 부 사운드 바이올린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L 러 사운드, L 러 사운드는요, 앞에 종성도 주고 뒤에 초성도 준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. 예. 바이올린. 자, 바이올리스트, 여기 IST 붙이면 사람이 많죠? 예, 이거. 사이언티스트, 덴티스트, 아티스트, 그죠? 예, 피아니스트, 여기, 바이올리스트, 연주자. 휠, 바퀴죠? 체어, 의자죠? 그래서, 바퀴 달린 의자, 휠 체어죠, 휠 체어. 이 WH는요, 이렇게, 어떤 경우, 후, 이렇게, 뭐랄까, 이렇게 놔도 소리가 나기도 하고, 예. 또안 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휠체어도. 자, 휠. 여기 치 사운드죠? 요건 에어다, 에어. 그죠? 얘는 어떻게? 에어서 휠체어. 이렇게. 요거 에어 사운드. 좀 알아둡시다. 예. 에어 사운드다. 그래서 체어. 이렇게. 체어. 휠체어. 바퀴 달린 의자. 뭐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. 베이커리사 브 에이 베이 베이. 예. 자, 얘는요, 얘하고는 좀 다르죠. 그죠?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의에 가깝다. 의에. 그래서 베이커리죠. 베이커리. 얘는 어구요. 얘는 의에 가깝다라는 거 지적합시다. 우리 한글에 의에 가깝다서 베이커리. 그래서 베이커리 즉 과정 빵집. 베이커리. 자, 그 다음에 큰 축구나 가수들 공연할 때 있죠. 예, 스테이디움. 스테이디움. ST, 스트. 여기 A가 있죠? 스테이죠. 강세입니다. 스테이 디 음서. 요거 이어죠. 이어. 이음서. 앞에 D가 있으니까 디음. 그렇게. 자, 그 다음에 경기장이고요.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. Q는요, U가 없으면 안 됩니다. 같이 붙어 다니죠. 쿼, 쿼, 이가 있다. 쿼.
퀴즈에서 퀴즈에서 간단한 시험 쪽지 시험 퀴즈에서 자, 그 다음 단어는 트에미가 템 그죠? 템 또 나왔다 그죠? 의에 가깝다 해서 템프 템프 러 그죠? 추어 템퍼처 의에 가깝다 들어보면 더 좋죠. 예, 요거 꼭 찍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. QR코드 찍어서 temperature 강사는 여기 있습니다. temperature temperature 절고 취 사운드 잊지 맙시다. temperature 다음 자 cause 예. 요거 오 즉서 cause 원인 because 있죠? 뭐뭐 때문에 그죠? cause 비슷하죠? because 일으키다 원인이 되다 중요 동사입니다. 아이고 네. 다음 단어 brush죠? brush 자 br 여러 번 했죠? kr은 kr gr은 gr 그죠? dr은 dr 여기에 여기죠. 강하게 있는 어. 그죠? brush. 여기 c 사운드죠? brush. 솔, 칫솔. 그죠? 여기다 tooth brush. 그다음에 솔질하다. 빗질하다. 이제 동물들 털 빗겨 주다 이런 뜻입니다. brush. 그다음에 mark 표시. 어, 어렵지 않죠? mark. 그다음 return. return. ro e re 그죠? re to a turn 그죠? return 얘는 혀를 좀 뒤로 살짝 구부려 주면 될 것 같아요. return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. returns 강세만 잘 찍어줘도 다 알아듣는다고 해요. 참 신기하죠? returns 돌려주다 되돌아가다 우리 저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되돌려주는 거 있죠? 그거 반납하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 fill 채우답니다. 가득 채우다 fill 옆에도 하나 씁시다.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요거 좀 같이 좀 알아둡시다.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여기 예, 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어는 저 네모로 가득 채워져 있다. 자 im 그죠 im 자, PR은 푸르죠, 푸르. 푸른데 여기 우가 있다, 그죠? 푸르. 길게 발음해주고, 브. 강사가 여기 떴어. impr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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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rove. 그죠? 자, 개선되다, 향상시키다. 개선되다는 자동사고요. 뭔가를 향상시키다는 타동사입니다. 뒤에 뭐가 와야겠죠? 그 다음에, DR은 누르. 그죠? 누르. 여러 번 합니다. 크루, 프루, 그죠? 그루, 여기는 드루, 여기 아이가 있죠? 그래서 드라이, 그죠? 드라이. 동사로 좀 알아두십시오. 말리다, 건조하다. 형용사는 말은.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은 영어는 동사를 명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. 여기처럼 형용사를 또 뭐로?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참 특이하죠? 예. 그 다음에 자, 크 지울게요. 크에 어 컴 그죠? 그다음 플릿 그죠? 컴플릿 요거 여기 좀 찾아 플 그죠? 리 트 컴플릿 컴플릿 뒤에 있다 그죠? 컴플릿 컴플릿 이렇게 강세 요거 좀 신경 씁시다. 컴플릿 완전한 동사로도 좀 알아주십시오. 끝내다, 완성하다. 그죠? 그 다음에, 자, 스, 어, 써. 든데, 그죠? 뒤에 N 있다, 그죠? 서든, 서든. 자음만 연달했으면, 을을 하나 넣어주십시오. 이렇게, 으, 한글에, 으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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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, 요거, 그죠? 서든. 그 다음에, 리, 서든리. 이렇게. suddenly. 자기 suddenly 여기 강사가 여기 있습니다. suddenly 이렇게. 그래서 20분까지 했는데 10분 좀 넘게 걸렸습니다.
좀 뭔가 아쉽습니까? 음원 들어보세요, 음원. 음원. 여기 QR코드 찍어서 음원 한번 들어보시면 좀 낫고요. 그 다음에, 이제 할만하다 그러면 옆에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. 돌고래쇼, 달핀쇼. 긴 목, 얼룩 넥. 긴 치마, 짧은 치마, 얼룩 스커트, 쇼 스커트 이렇게. 모자를 쓰다, 투푸돈 어 햇. 모자를 벗다, 테이크 업어 햇.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.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부분들이죠. 여기 영어는 우리말로, 우리말은 영어로 마스크, 퀴즈, 뭐 쪽지시험, 코즈, 원인 또 일으키다, 브러쉬, 뭐 솔질하다, 투스 브러쉬, 칫솔, 마크 표시하다, 리턴 되돌아가다, 되돌려주다, 돌아오다, 필 채우다, 임프로브 향상시키다, 향상되다, 드라이 건조한 말리다, 이렇게. complete, 완전한, 완성하다, 끝내다, 이렇게. 옆에 거 해주면 되죠. 덜핀, 넥, 스커트, 햇, 바이올린, 휠체어, 베이커리, 스테디움, 그죠? 템퍼러처, 그 다음에, 서든리, 이렇게. 그리고, 강세 연습 좀 하고요. 몇 가지. 수고했습니다.